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서버는 절대 가짜 서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서버 주소가 바뀐다거나 위조나 변조가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버가 하나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얘는 가짜예요. 네?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구나. 가짜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짜라는 것을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얘 입장에서 얘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여기에 또 지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설들이 이 녀석, 이 서버가 가짜란 걸 어떻게 모른다면 얘가 원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고 돈을 받고 또 중개, 얘가 중개해주는 엉뚱한 곳에다가 돈을 보내거나 어쩌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지설이 있으면 여기 지설이 천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중에 가짜 지설이 하나 쏙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가짜 지설. 그럼 얘가 가짜 지설이라는 걸 얘 서버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서버는 얘가 가짜 지설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서버가 가짜가 등장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하고 지설이 가짜가 등장했을 때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떤 다른 서버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 두 가지 방식이 되죠. 사실은 정답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2, 3, 4 서버의 뭐예요? 요 주소, IP 주소와 온누리를 합쳐서 서버 1이 구성되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서버 1과 서버 2, 3, 4는 서로 간에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서버 2, 3, 4의 주소가 훼손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서버가 하나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주소는 여기 포함되지 않죠. 2, 3, 4에. 예를 들어서 5번이 등장했다. 그 5번은 등장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1번은 자기를 포함하는 것이 2, 3, 4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 주소. 그렇죠? 2번은 이 주소가 도출된 것이 1, 3, 4에서 도출된 걸 알죠. 새로운 서버 5가 추가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주소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못 보던 서버가 등장하게 되면 얘가 주소, 각자의 주소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새로운 서버가 은근슬쩍 들어와서 나도 사실은 오픈에시 플랫폼에 속해요. 나한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가짜라는 것을 얘들이 다 알고 얘들이 다 안다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알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 서버가 등장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가짜 거래소,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가짜 코인 거래소나 가짜 계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25개의 지설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전체 3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는 좀 이따 좀 바뀔 거예요. 숫자가 좀 아구가 안 맞아서 손을 볼 겁니다. 일단 그 논리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25개의 그 지설들이 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 그룹이 요걸 생성하잖아요. 따라서 어느 하나의 지설의 어떤 주소, 여기 지설이라고 가정합시다. 지설이고 얘는 서버예요. 로스트 가장 최하위층 서버고 얘는 지설이고 지설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지설의 주소는 다른 모든 지설의 주소와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수풀 서버의 주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보가 변환이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위변조가 되면은 자기 주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침입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침입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 25개의 그룹이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침입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25명의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있는 25명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얘를 관할하고 있는 수풀 서버 단위 수풀 서버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새로운 지설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버가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추가되기 위해서는 이걸 위치를 여기다 둘까요? 이게 추가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다른 같은 계층에 있는 다른 서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가 번호가 5번이라 그러면은 여기다 5번이 추가돼 줘야 되는 거죠. 얘도 5번 추가해 주고 얘도 5번 추가해 주고 다 5번을 추가해 줬을 때 그럴 때 요 각자의 주소들이 새로 형성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서버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전체 이미 있는 그 계층에 있는 다른 서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밑에 있는 모든 서버들의 주소들이 다시 포맷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리포맷 돼버리는 거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은 서버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천만 대 이상의 서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서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천만 대의 서버들이 새로이 자신의 주소를 다 새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만 명대의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천억 개의 지설들, 60억 명의 사람들 역시도 모든 게 다 주소를 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이 추가될 수도 없고, 그죠? 지설은 추가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니까 얘는 추가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25개의 다른 지설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OpenSea 플랫폼은 어떻게 되냐니까 서버 아키텍처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단지 지설들만 추가되고 삭제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처음 설계가 아주 중요한 거죠. 처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이 서버와 지설이 이렇게 묶이는 구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코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전체 지금 이게 GitHub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있을 때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있으면 보면은 메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GitHub에서 다운받아서 메인에서 서버 있죠? 서버에서 첫 번째 Setup OpenSea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코어 모듈의 요겁니다. Setup OpenSea 플랫폼 2번이죠, 그죠? 그 내거고 요 내용이 이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코드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미디엄 아티클 보시고 주소 링크 있습니다. 링크 보시고 구글 시트 방금 본 그 시트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이 세 개를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이걸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대로 딱딱 이 순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있는 이 스텝들 1, 2, 3 순서입니다. 숫자만 좀 다를 거예요. 숫자는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좀 수정할 거예요. 해서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루아로 작성하고 있는데 루아로 제가 이걸 실제 작성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강의 올라가시겠네요.